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쿤배 굿즈대회 준결승 A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액원에서의 조커입니다. 네. A조가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가요. 어제 그리고 좀 빵꾸로 들어오신 분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어제 우승한 촌노님도 계시고, 명불허전 칸님도 계시고, 그리고 오토체스의 여왕 퀸서나, 퀸서나도 여기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일단 판다를 두 필드나 올리셨는데 판다 초반에 뜨기만 한다면은 뭐 게임 바로 터트려질 수 있거든요. 이게 단판 내다 보니까 그렇죠. 단판에 운이 좋으면은 이번 판 전설이 6빙하 가능하고요. 6고블린 6기계도 가능하고, 메이지도 제우스는 없지만, 일단 서리용이 있으니까, 서리용과 어정, 파멸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선왕님. 둘리 이성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 동굴까지 받고 있고, 초반 패드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갑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날개 없는 거 살짝 아쉽고, 그래도 뭐 일단 룬망치 있으니까, 어떻게 폭망이라도 들고 시작한다면, 나쁘지 않은 스타트 될것 같고요. 예. 장 깨는 용님은 이제 리나를 뽑으셨는데, 화보를 뽑으셨는데, 네. 마하텐도 들고 계시거든요? 또 이분이 이제 메이지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 한 번도 용 메이지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판에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까? 보여주나? 아, 근데 펄스가 안 나왔네요. 이러면 펄스 좀 없는 거는 조금 애매해집니다. 아쉽고. 원숭이성? 원순이 이성 좋습니다. 혹시 그럼 뭐 공템이 좀 괜찮나요? 이거 광기가. 광기 짓고, 네네. 예, 광기 짓고 그냥 뭐 헌터 빌드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그 이분께서 이제 구헌터로 좋은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헌터가 생각보다 예. 어제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헌터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 가졌는데, 그리고 얀서님도 지금 언데드 받는 헌터 필드? 폭망에다가 마하텐까지 잡았거든요? 이거 너무 완전 그냥 센데요? 헌터를 하겠다? 이런 의미고, 지금 칸님이랑 붙었는데, 칸님이 이성이 있긴 하지만, 언데드 받는 헌터 이거 못 이기죠? 예? 이거는 정말 셉니다. 팡. 아, 칸님, 이거 연승 약간 달리는 그런 사이즈였는데, 아쉽게도 패배를 했고. 참 애매해질 때가 이제 이성 붙이고 패배할 경우가 정말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현명한 이혼자 두개 들고 갈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레벨업을 한다? 연승을 위해서? 이거 레벨업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레벨업 하실 것 같네요. 땅정 팔고 아마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좀 탐났는데? 기왕 어? 진거한턴더 그냥 보고 간다? 예. 상대분이 아. 소총수 이성? 그냥 총수 레벨업. 이성을 붙이셨네요. 폭망의 소총수 이성? 와, 잠깐만. 이거 어저께 확실히 어제 대회를 겪으신 분들이, 예. 헌터가 나쁘지 않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아, 저 버그 났다. 이거 잠깐만, 그나 이거 버그 플레이 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거 어떻게 풀더라? 그 필드 가서 푸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칸님 필드를 내가 다시 갔다 오면은 아마 풀렸던 것 같은데? 예. 됐다. 오케이. 그리고 고블린님 지금 판다 올려놓고 오픈하고 계신 상황이고, 야, 헌터 경쟁이 어제에 비해서 너무 심해졌는데요? 지금 헌터 필드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네 개? 다들 거기다가, 이제 예 네. 아신 거죠? 헌터 필드가 되게 대에서 좋다는 걸 이제 알고 그죠, 계신 그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잠 깨는 용님도 지금 언데드 순찰자 이성이라서, 여기도 뭐, 아예 오픈합니다. 이러면은 고블린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렇죠. 고블린님이랑 잠 깨는 용님이랑 안 만났거든요. 좀 약간 편하게 연패 타는 상상했을 텐데, 왜냐면은 이성 붙이고 설마 오픈하겠어? 약간 요런 생각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거 이러면 조금 불편해지죠?
난 게임 용님도 오픈을 할 만했던 게 헌터 이거 언순이 2성 붙였지만 헌터가 뜨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되게 애매한 필드 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헌터가 예. 연승을 못하면 약간 애매해지는데, 지금 헌터가 강한 필드가 좀 많아요. 보면은 뭐 얀선님, 지옥기사 2성? 얀선님도 강하고, 지금 SK님도 소총수 2성에다가 폭망까지 잡고 6레벨까지 찍었어요. 무조건 연승 타겠다는 의지. 그렇죠. 이러면은 촌노님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해지는 게, 내가 지금 연승 중이긴 하지만 매칭 운에 따라서 연승이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 상황이라. 바로 만났어요? 지옥기사 2성 이거 초반에 엄청 세거든요? 이거 못 막죠, 이거? 그리고 언순이도 2성이라서. 예. 나이트 쉴드도 적당하게 터졌고. 아, 이렇게 연승이 끊깁니다. 네. 연생님은 이어가시네요. 이게 촌노님도 지금 소총수가 페어라서 예. 충분히 좀 연승, 완전 연승하는 거 노려볼만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헌터 필드가 난무하면은 누가 연승 탈지 몰라요. 전투 구도에 그렇죠. 따라서 누가 폭망이 더 터지냐, 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일단 촌노님이 또 펄스를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헌터 미러전에서는 아, 좀 지고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이. 근데 이제 촌노님은 애초에 헌터를 계속 쓰실 생각이 아니라 지금 메이지 잡고 가는 걸로 봐서는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뭐 구메이지 요런 쪽으로 약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예. 네, 빌드업용으로만 쓰고 난 나중에 전환할 거야, 약간 요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블린님은 아예 나이트로 덱을 정하셨고요. 지금 황금 갑옷 만들어 놨고, 장비 창에 보면은 나무 몽둥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라운드에 연패 두 분이 만나는 걸 보면은 네네. 이제 누가 다음 라운드에 둘다 끊기게 된다면은 좀꽤 아프긴 하죠. SK님 상점에 장로랑 우레가 같이 나와서 장 갔어요? 돈이 없어서? 만화템이 없는데 이거를 찾고 왜? 가도 괜찮을까요? 왜 만화템 폭망 있잖아, 폭망. 아, 그 쌈버시, 3번씩 쌈버시 만화템 폭망. 폭망 메이지. 아, 저도 이게, 즐겨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아, 근데 이게 폭망 잡고 메이지를 굳이 장가 써야 됐을까? 지금 소총수도 2성인데. 조건은 조금 아쉬운데요? 왜냐면 부러진 검으로 거룩창 각도 보이고, 어차피 순방만 하면 되는 게임에서 굳이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이자 받는 거 아니었으니까 좋은 김을 잡고 가는 거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이 와중에 연패 두분 만나서 이제 무승부 떴고요. 네. 아, 11라운드에 만났으면 두분다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텐데, 약간 돈이 모이기 전에 만나서 요거는. 그래도 고블린님은 복수기사 2성 붙였네요? 아, 이러면 달달하죠. 그죠? 이제부터 그냥 필드 샘은 올려도 난 상관없어, 약간 요런 느낌이고. 잠 그렇죠. 깨는 용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순이가 2성이기도 하고 헌터가 있긴 한데, 아마 다음 라운드 좀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필드 올리나요? 이거 약간 암살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광기가 나오니까 암살 쪽으로 그렇죠. 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충분히 정찰을 하셨다면 지금 암살 예.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대회를 보면은 암살이 막 그렇게까지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암살이 연승 타면서 하기가 좀 힘들고 대부분 연패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체력 이제 조금 아쉽게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제 그 소양님이 암살을 아그 그니까 송님이 이제 그죠, 암살을 송님이 했었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때도 보면은 그 템포에 못 이겨서 결국은 빠르게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암살이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잠 깨는 용님 헌터 다 정리했고요. 지금 그림자 추격자 페어에다가 호위병 들고 가면서 삼암살 일단 맞춰 놓습니다. 템은 근데 조금 아쉽네요. 몽둥이가 하나 정도 더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행운 목걸이 나왔으니까 날그각 볼수 있고, 흡혈귀 가면 하나 더 있으니까 몽둥이 두 개만 나온다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좀 어제와는 다른 양상이 야수가 안 보이거든요. 야수를 하려는 분이 있긴
이제 두분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헌터에서 야수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그쵸. 빌드업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 조커님이랑 예. 저랑 같은 팀으로 이제 대회 준비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헌터 들고 가면서 야수 준비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다. 항상 그런 얘기 해왔고 절대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항상 돈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헌터를 들고 가면서 하면 지금 연선님 막 리롤 돌려요? 페어 너무 많거든요? 아이 뭐 참죠? 네 20원까지 리롤 막 그냥 갑자기 레벨업? 욕마 하나 더 넣는 판단 이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6헌터도 안 되고 페어도 많아서 뭔가 좀 더 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돌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레벨업 했으면은 그냥 아예 다 돈을 터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아예 바닥까지 털어서 뭐 소통수 이성이라든가 예. 이런 거 붙이는 것도 6헌터를 맞추는 방법인데. 판단이거나. 네. 근데 얀서님이 지금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펄스 만들었고 폭망 만들었고 방템까지 골랐는데 이거 무슨 덱을 하실지. 상대 지금 고블린이 복수기사 이성이에요? 하지만 레벨 부족으로 힘들 것 같죠. 아직 복순이가 뭐 스택이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템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예 혼자서 무리죠. 그죠. 일단 레벨도 5레벨이랑 7레벨 싸움이어가지고 그래도 욕만 붙이셨네요 결국. 이러면은 약간 헌터 쪽? 예 헌터 쪽으로 그때 템만 보면 메이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과연 메이지를 하실지 굳이 메이지를 하는 도박수를 안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상황 보면은 충분히 예. 헌터만으로도 예예 순방이 가능하다. 오히려 순방뿐만 아니고 1등 포텐도 있다. 이런 모습을 어제 대회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포시자 들고 가는 걸로 봐서는 네 아예 그냥 이제 6원 6헌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뭐 안 되면은 지금 파멸자랑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네. 6원 3용도 좀 괜찮지 않을까. 멈춰. 생각을... 안 돼, 안 돼. 용기사가 너무 구려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용기사 이거는 너무 쓰레기 같아. 근데 용기사가 진짜 공속이 너무 약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채원님이 예. 카나를 빼시네 이렇게 채팅을 치셨는데 예. 이동글 6헌터가 훨씬 세요. 지옥기사 특 아무것도 안 함. 이제는 지옥기사가 힘이 빠지는 시기고 나이트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템도 없잖아요. 그쵸? 그냥 동구 시너지 받아서 헌터가 평타 한 대 더 때리는 게 훨씬 세기 때문에 저거는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한님은 이제 그냥 애매해지니까 이제 신으로 갈아타시는 것 같긴 하네요. 동굴 물정신데? 예, 동굴 물정 아니면은 이 상태로 뭐 사신이나 뭐 구조료를 갈 수도 있고 일단은 네. 예.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님 이거 크립 잡을 수 있나요? 이거를 좀 돌리셔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페이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예. 지금 이거 크립 못 잡을 것 같은데. 일단 우레 나왔어요. 우레 나와서 일단 정령은 터지는 상황이고. 이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만 돈을 쓰는 게 어떨까 싶. 네, 한 40원까지 네. 돌려서 뭐 피리온이라도 현명한 네. 예언자라도 이성 붙인다면. 지금 돌리죠? 예. 화염 마법사는 안 사시나요? 혹시? 언데드까지 받았고 3헌터 터지긴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도끼보다는 차라리 점술사 넣어서 이거 그냥 필요한 정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한 정가 지금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하고 용마 이거 정령 잘 터지면 잡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러면 이게 15라운드 크립을 못 잡으면 아이템은 두 채치고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서 이거 한 개당 2딜이거든요? 이거 정령이 얼마나 터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좀 구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네 구도 괜찮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령 터졌고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오케이 와 이거 좀 많이 위험했는데 그쵸 다행히도 잡네요 잡네요. 네, 3명의 수정 먹었고 아이템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왔네요. 근데 뭘 하실지. 와 퓨리온 그만 줘. 잠깐만 멈춰.
아 드로이드 달라고. 네. 이번 라운드까지 연패를 타고. 예. 이거 아마 야수 같은데요. 아, 예, 바코펀을 안 버리는 걸로 봐서는 지금 별빛 궁수도 팔았고 구조류는 예, 아닌 예. 것 같고. 그쵸. 예, 다음 라운드에 아마 레벨업하고 야수로 좀 전환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선아님 태보이성. 선아님 태보이성에다가, 어, 둠도 같이 쓰고 있고요. 어, 이악마 사냥꾼에 늑대인간까지 넣어놨고요. 오늘 타셨네요. 8렙 어, 찍고. 그리고 얀서님 연승 끊겼어요? SK님한테 연승 끊겼고, 와, 바순이 2성까지 붙이고 와가지고, SK님 템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였던 걸로 보였는데, 광깨 가면이 나왔습니다. 광깨 가면에 폭망에다가 바순이까지 2성이고, 이러면은 그냥 헌터로 쭉 미셔도 되죠. 이 정도 템을 떴으면은 바순이도 2성 붙이셨고. 그렇죠. 되게 상황 좋죠 이러면. 그 다음에 라메치님 연승불 들어오셨네요. 네, 선아님은 야수를 하실 것 같고, 라메치님은 되게 뭐죠? 어, 사동굴에다가 일단은 무소조 예. 받고 계시고, 여기도 야수네요? 어, 야수가 갑자기? 어떤 야수가 생겨나고 있네요. 어, 그리고 잠 깨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소라게랑 뭐 그림자 추격자 이런 거 2성 잘 붙였고, 나무 2성에다가 이거 현명한 예언자 두 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8대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8대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네. 점수 다 팔고 이자 보는 게 또 어떨까 싶네요. 그죠. 점수 다 팔고. 근데 여기는 8대 맞을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좀 빡세지. 예, 여기 너무 빡세요. 8대미 뭐야? 잠깐만. 아, 어, 제가 깨말못이었네. 이거 투사지 올리는 게 맞아. 8대미네요. 예, 거의 딱 8대미네요. 9댐. 예. 9댐 맞았고. 약 지금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먹겠죠? 몇 차인지 궁금한데. 저도 궁금합니다. 어? 구조류? 아니, 구암살? 구암인가요? 어, 구암? 보여주나? 개인적으로 지금은 구조류가 더 세지 않나요? 그쵸? 구조류가. 지금은 구조류가 더 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지금 헌터필드 때문에 의식하고 구암을 하시는 어... 것 같은데. 아, 헌터가 많으니까 차라리 구암을 예. 하겠다. 예. 어...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네네, 괜찮은 판단인 것 같네요. 하지만 상대는 나이트였고, 고블린님 돈을 좀 꽤나 많이 털어갖고 성급이 잘 맞춰지긴 했는데, 아쉽게도 싸움 잘하는 악령기사라든가 그 사냥기사가 아직 1성인 걸로 봐서는, 어, 이거 근데 지금 돈을 더 털면, 어, 잠깐만, 고블린님 이거 칠레 몰인 할만하지 않나요? 복수기사 아, 지금 부장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칠레 몰인 할만하죠. 약간, 아니, 그 7레벨인데 이제 21라운드에 돈을 다 터는 거는 한번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7레벨 올인해서 복주기사 3성 찍고 그 다음에 8레벨 가면 되거든요. 오, 이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템이 약간 아쉽네요. 날거 없고 광기에 가면 없고 1라운드에서 칸... 떠준다면은. 네, 그리고 칸님 같은 경우 아직도 오픈? 아니 죽는 거 아닌가요? 잠깐. 대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 게 데미지가 네. 어, 지금 예 드론 데미지가 약해져서 아, 이게 그렇죠. 예 투사제가 지금 의미 있는 라운드가 15에서 19라운드가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럴 수 예, 있죠. 좋은 판단일 수도. 그리고 지금 이제 살살 올렸고 지금 정수 예. 하나 있는 상황이라서 어 체력이 한 3 정도만 차준다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 뭐 싶은데. 아, 근데 이게... 아... 지금 야수 경쟁이 좀 있어가지고 예.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촌노님 같은 경우에는 우레가 2성인 걸로 봤는데 어... 구매지 아직, 맞추셨네요? 네, 아직 장로가 나오진 않았네요. 장로가 나오진 않았고 근데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 뭐 충분히 덱 완성은 가능하실 것 같고 라메츠님이 필드가 되게 세네요. 잠시만요. 라메츠님. 어,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센데 어찌됐든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쵸. 어찌됐든 지금 싹 팔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21라운드부터 사람들이 그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돈을 다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체력이 77이 순식간에 날아가요. 왜냐면 지금 야수필드도 선아님 야수고 지금 예. 칸님도 야수고 조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거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환하는 단계에서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4주술 계속 가지고 가나요? 혹시? 4주술 자체가 지금 4코스트를 다 썼고 나서 네. 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버리는 순간 버리는 순간 갑자기 약해지면서 구레벨 가서 지금 무소조까지 불까지 예 불까지 넣으셨네. 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강해요. 칸님 돈 다 털었는데 예 아직 태보일성이고 두밀성 광신창이는 찾았어요. 광신창이 찾았고 칸님 위험한데요. 지금 헌터필드 많아서 야수가 좀 많이 지거든요. 그쵸. 지금 헌터필드 엄청 세요. 예. 너무 세게 맞아요.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지금 둠페어나 혹시 뭐 맹독이 페어가 있었으면 예. 알 나왔어요. 그래도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 둠? 태보 일단 2성이고요. 태보 둠 안 나오면 태보한테 광신창이네요. 맹독이 2성이에요. 맹독이 2성. 괜찮아요. 그래도 맹독이 2성 찍었긴 한데 예. 유기하수도 맞췄어요. 키라가. 이거 그러면은 그 금제 빼고 둠 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금제 빼야죠. 금제 빼야죠. 일단은 그냥 갑니다. 빼셨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붙인 거 보면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날카가 없어요. 템이 어제 호양이님의 그 날카로운 그림자 예 그 날가 없어서 결국에 순방 못했거든요. 그렇죠. 오거마우스 나왔는데 이거 사야죠. 키라 받아야 됩니다. 네, 오거마우스 나왔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렇죠. 지금 막 이제 배치 보시는 상황이라서 예 오거마우스 나왔는데 안 사나요? 이거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1코스트 이런 거 이 파란 놈 안 사나요? 이거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못 사시네요? 그림을 사시고 이걸 못 보시네요? 이거는 못 본 게 아니고 그냥 안 산 것 같은데요? 안 살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그러게? 왜 안 사지? 번호 캐리인데? 둠 캐리 아니잖아요. 둠 이성이면 안 살만하지. 근데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둠을 쓰는 게 더 좋다는 판단? 혹시? 왜냐면 현명한 연자를 쓰고 싶기 때문에 예. 키라스택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닐까요 혹시? 이런 실수?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실수 같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뭐 물어본 근데 한판 장 깨는 용님 잠깐만 누나 삼성 찍긴 했는데 템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일단 삼성은 다 찍으셨네요. 드루이드랑 누나랑. 근데 이게 제가 구암사를 사마다사로 안 하는 이유가 예. 나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맞죠.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너무 무기력해갖고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역시 딜은 엄청 세요. 다 한 방에 죽이죠 이거는. 와우. 얼었어요. 우레 이성이 두 개예요. 셉니다. 이거 좀 잠시만요. 오우 그래도 막 그냥 1900 막 이게 구함이지. 그래 진짜 옅어지네요. 네 그리고 선아님도 지금 칸님 만나서 한 대 맞아갖고 이거 지금 체력이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쵸. 지금 발톱이 1성이고 금기 쓰는 필드가 없는데 금기를 내려도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지금 금제를 굳이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당장 이게 태보 두 개 올리는 건 약간 위험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 고블린님 혹시 삼성 붙였나요? 아직도 그대로네? 안 돌리시고 한 장도 안 돈을... 들었네요? 한 장도 안 들었어? 지금 50원 유지하면서 혹시 레벨업 하고 계신가요? 레벨업 누르셨...
누른 거 같지는 않은데? 아예 안 눌렀네요. 이거 네. 지금 예 13라운드부터 지금까지 하면 딱 12경험치 맞거든요. 아마 다음 라운드에 돈 터질 것 같은데 여기 패드 좀 보겠습니다. 네. 아 업하네요. 레벨업하고 이제 다 돌리시겠죠? 네 44원이면 충분히 두 장 뽑을만 하죠? 돌립니다. 돌려. 어? 한 장 복수기도 한다. 한 장 더? 아이고 깜짝이야. 알 나온 줄 알았네. 아 제발. 오!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리고 아이템 어떻게 되죠? 광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야수가 많아서 광기보다는 약간 날개가 조금 더 그쵸. 필요한 느낌이긴 한데 어 그래도 일단은 야수새님은 3룡을 하셨네요 결국. 아 근데 이게 드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 사실 드나가 강해지려면 최소 35라운드 그쵸. 가야지 좀 세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뭐 얀세님 체력관리 잘했으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 용기사를 이제 쓰는 유건대들 장점이 네. 야수한테 강하다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네. 어 근데 SK님 잠깐만 SK님 강하지 않았었나요? 언제 체력이 이렇게 됐죠? 이게 확실히 지금 야수 피드가 많다 보니까 예 오 이거 그냥 순식간에 그냥 체력 떡락합니다. 지금 아, 10레벨 소소소. 오긴 했는데 6원대도 안 되는 듯하고 어 이거 어 됐네요. 이제 6원대도 됐습니다. 됐는데 피드에 못 올렸어요? 촌노님 만났는데 일단은 촌노님 상대로는 뭐 좀 전투 구도가 나쁘지 않네요. 일단 네, 한번 괜찮네요. 한숨 돌렸고 다음 라운드에 후딱후딱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일엔 혹시 2성인가요? 세일엔 상점이 있는데 안 사셨고 세렘을 아예 못 사셨네요 이거는. 어 이건 잠궈서라도 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게 유건데드의 강함은 세일엔이 죽고 나서도 궁을 쓸 수 있다는 예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렇죠. 어 일단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빨리빨리 리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드워프 저격수 지금 상점에 나와 있거든요. 두 장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20원이면 총알 하나에 표적 세. 이미 죽은 자. 어? 아이? 아 근데 아유 이거 버티고 근데 지금 얀선님 만났는데 얀선님 용기사 2성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어, 지금 전투구도 너무 안 좋은데요? 그래도 유건데드 빨로 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 잠깐만. 어, 아 선아님 아 선아님 아쉽게도 8위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칸님이랑 장깨는 용님 필드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 칸님 죽기 일보 직전. 아 이거 선아님이 아까 태보를 예. 좀 괜찮게 붙이긴 했는데 아 이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많이 못 잡아드렸는데 예 칸님 아까 그 마기 안 산 건 실수하신 게 맞는 것 같네요. 아 지금 올리셨나요 혹시? 예 마기 지금 들어있거든요. 아 그런 사소한 어 근데 피도 엄청 센데요 지금? 저 근데 장깨는 용님한테 한대 맞았거든요? 이게 구함사람한테 지금 한대 맞아가지고 아마 맹독이가 키라스텍 쌓기 전에 그림자 추격자한테 뭐 예. 죽지 않았나. 어 지금 장깨는 용님 고블린님 만났어요? 이거 못 이기면 죽거든요. 이거 못 이기면 죽어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템이 어 이거 이기나요? 크리가 떠들려? 어 잠깐만 하나 누가 또 죽었는데? SK님 죽었어요? 어 살았어요. 와 장깨는 용님 살았습니다. 어 그리고 라메치님도 지금 체력이 10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이거 세 번 중에 아 너무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라메치님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이거 전환하는 단계에서 세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충으로 약간 전환하고 싶은데 예 기물이 안 나오는 기분이에요? 이거 충으로 전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돈이 없어서 근데 이제 와서 돌이킬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러게요? 지금 뭘 지금 대기 근본이 없어서 예 이거 라메치님 운 좋게 칸님이나 잠깨는 용님 죽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라메치님 다음 라운드 좀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이거 뭐 촌놈님이 빨리 다른 패드를 죽여주는 게 아니면은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잠 깨는 용님 전설템 뭐 나왔죠? 아 이거 공템 안 나왔어요. 공템 안 나왔고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근데 아 칸님도 공템 안 나왔어요? 와 이거 지금 체력 없는 세페이드가 다 공템이 안 나왔어요? 이러면 차라리 그냥 반사 지팡이나 그죠? 반사는 괜찮죠? 반사는 나쁘지 않죠? 와 이거 라메츠님 이번 라운드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이길 수 있는 피드가 없어 보여요. 이 피드로 그쵸? 그래서 4충으로 맞추셨고 일단 발톱이라도 발톱은... 급해야 돌렸는데 야수 만났거든요? 야수 못 이기죠? 이거 지금 칸님 엄청 세가지고 예 근데 추수가 지금 너무 열일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야수가 이길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깨는 용님이 먼저 죽으면서 이거 칸님 보여주나요? 저력 보여주나요? 칸님이 아마 이기고 게임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아 마무리 됐습니다. 라메츠님 대전환하는 단계에서 좀 너무 많이 맞아서 예. 아쉽게도 5위로 마무리. 와 이게 칸님이 진짜 힘들어 보였었는데 예. 야 이거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결국에 4등까지 지켜내네요. 와 그 마기를 안 서는 실수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붙인 네네. 이성을 바탕으로 이제 뭐 잘 버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명한 예언자 네. 쓰면서 상대를 많이 좀 잘 때려놔가지고 복순이 삼성은 지금 되게 세죠. 와 근데 고블린님도 템이 좀 이쁘게 나왔네요. 이제 낡은 네. 것만 빼면은 이거 사실 지금 칸님이 전설템이 없어가지고 없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나이트 그쵸. 싸움에서는 그래도 칸님은 뭐 요정도면 그래 나 만족이야. 예 네. 만족했죠. 어차피, 진출하면 4등, 되니까 네 4등까지 진출이기 때문에 칸님 고생하셨습니다. 4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상위권의 예. 1등 싸움을 좀 봐야 되는데 거룩창 나왔네요? 와 거룩창 나왔군요. 이러면은 유건데드가 괜찮아요. 거룩창이 나오면 충분히 활용합니다. 되게 좋습니다. 유건데도 또 그 구매지 상대로도 괜찮거든요. 네, 이거는 얀성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런 지옥기사 쓸 게 아니라 해양 넣으죠? 그렇죠. 한데 이 판에 해사냥꾼 없는 건 조금 열받네요. 네, 고블린님 같은 고블린님 매칭에서는 조금 안 좋긴 하겠지만, 예. 근데 반각이 아예 쓸모 없는 건 아니라서 저격 잘해서. 복수기사 반값 걸어준다면 심연의 소호자 넣어가지고 근데 복수기사 너무 단단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연의 소호자를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지금 아랫분에 죽으면서 천국의 선물을 주고 가셨거든요. 없던 게 생각났습니다. 근데 지금 촌노님 필드에서 예예 고블린님 좀 세게 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 해양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옥 기사 빼야 되거든요. 예, 이거 해양 넣어야죠. 이건 일성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지옥 기사 왜 쓰는 거죠? 나이트가 이제 4나이트도 안 되는데 지옥 기사 빼고 지금 맹독이라도 예. 넣어서 흑마 받고 있군요. 예, 어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장판이라도 까는 게 낫지. 그리고 지금 알 두 개 되고 있는데 용기사 지금 두 장 있어서. 예. 갑자기 순식간에 용기사 3동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해양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생각보다 약하네요. 근데 용기사가 너무 공속이 느려서. 네, 지금. 그니까 35라운드까지는 최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해양. 제일 강해지는 조건이. 소라게. 거룩창이 소라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멸리르나, 몬주가가 딱 나오는 순간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쵸. 멸리를 정말 좋죠. 근데 선하게 좀 잡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거 해양을 생각을 아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이렌을 쓰고 예. 있다는 거를 아예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좀. 잡으셨어요. 좋아요. 이게 맞죠. 구미한테 맞아보니까 아프거든요. 네, 리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예. 베스트는 멸리르입니다. 멸리르. 멸리르 나왔어요? 나왔어요? 가시 보시자. 이거 심해
이거 그 소라게 말고 심연의 초호자 쓰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심연의 초호자 2성 써가지고 복수기사 잘 저격해가지고 반깡만 예. 걸어주면 그냥 순삭이거든요? 그리고 가시 복자 안 붙이시나요? 2성 붙여... 예. 아 지금 안 붙인 뭐, 거... 예, 템 예. 고르느냐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 2성 잘 붙였고 용기사 삼성만은 또 모르겠어요 진짜. 어, 용기사 템이 워낙 좋아서 파멸차까지? 아 근데 파멸차 넣으면 안 돼요. 지금 해양 넣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해양 필드거든요. 아 용기사 지금 아우 근데 너무 온다. 아 너무 많이 와, 왔다 이게. 이게 구메이지 상대로 너무 무기력하네. 예. 어 그래도, 근데 그래도 시체로? 많이 정리했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만족. 이 정도면 예. 만족이고 그러면은 고블린이 어 여기서도 아 이게 다 아슬아슬하게 한끗발이 모자라서 다 지는데 예 아 이게 지금 고블린님이 그 복수기사한테 도약 기술을 주셨거든요. 아 이거 얀선님 입장에서는 예. 고블린님 잡으려면은 용기사를 최하단 구석 배치한 다음에 어 파멸자 이성 파멸자 이성 지금 얼음 박쥐 자리에 용기사를 두고 그렇죠. 완전 백박스 배치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줄 배치를 하셨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예. 밑바닥까지 딱 붙여가지고 박스 배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빼셨네요. 도약 빛을 빼셨습니다. 네. 오. 아 근데 파멸자 딜이 1도 안 들어가는데요? 복준이한테? 안 오르서 그런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세일은 안 올랐거든요. 아... 아 이렇게 야금야금 지는 거 기분 나쁘죠 지금. 이거 배치를 조금만 바꾸시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예. 아 람튜브 안 봤냐고. 어 고블린님한테 또 촌노님 졌어요? 야 역시 복순이가 이게 스택도 잘 쌓아가지고 지금 스택이 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00이거든요? 템도 좋고 템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네. 나이가 없어도 되거든요. 야수 나이가 없어도 돼요. 아 저항의 망토 줘갖고 메이지한테 여지를 주지 않겠다. 어 좋은 그, 판단입니다. 네 다른 그냥 공 방템이나 공템 다 빼고 그냥 저항의 망토를 넣어놨어요. 이거 복수기사를 점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네요. 그냥 다 썰어버리네요. 그냥 앞라인부터 다, 네. 다 죽여버리는데? 네. 도루를 내버리네요 그냥. 뭐 어쩌라고. 이게 스택이 이 정도 쌓이면은 사실 뭐 화기대가 2성 뭐 네. 키노피 2성 이런 거 와도 그냥 맞아가면서 그냥 평타한테 때리면 다 죽거든요. 야선님은 비기셨고 이러면 또 어? 40라운드 가면 템이 또 나오거든요? 그죠. 그, 어? 예, 6언데드 3룡의 가장 강점은 라운드 버티면서 점수템 하나씩 먹으면은 그 강해짐 이제 기가 급수적으로 강해지거든요. 어, 그리고 얀서님 배치 완전 박스 배치로 바꾸셨는데 너무 이거 좋죠. 용마 바깥으로 빼셔야 됩니다. 용마랑 소울리퍼랑 예. 자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심연의 소호자 잡고 가는 거 좋죠. 어, 누가 나왔는데 잠갔죠? 어, 용기사 두 개? 어, 좀 애매한데요? 용기사 지금 삼성작이 될까요? 아 근데 지금 알이 하나 있어서 예. 두 장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번 라운드만 버티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죽네요? 한 번만 뱉으면은? 죽나요? 죽네요? 아 이거 가셨네요. 아 아쉽게도 촌노님한테 당하셨고 아, 이제 저 복수를 아, 어떻게 잡냐 그게 문제거든요? 촌노님 포기하셨어. 아니네? 버그였네? 아 예. 지금 제 화면에 두 마나 빼고 다 팔린 걸로 보여갖고 응? 예. 포기하셨나? 약간 이 생각이었는데 아 그리고 아니네요. 룰 중에 이제 기권도 하면 안 되는 룰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그 우레의 정령 지금 삼성을 찍고 이성을 하나 더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삼성 안 찍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올릴 게 없어서 그런가요 혹시? 아 이게 재울 수가 없으니까 4신의 4정령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지금 약간 4정령 하고 싶다는 생각에 물의정령이랑 네. 어정까지 들고 오셨는데 그럼 고블린님 입장에서 상대가 4정령을 했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네. 수단이 있는지. 어? 다래기사 거룩창 있네요. 아 이러면 대처도 가능하죠. 네 다래기사가 2성이어도 그냥 광기 네. 가면 저거 하나 주고 돌리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돈도 지금 많으셔가지고 네네. 삼성도 충분히 찾으실 것 같고. 6인간을 먹었네요? 6인간을? 6인간 뭐야? 가능한가요? 아니 지금 아 11레벨을 가겠다? 예. 이거 의미도 40... 없지. 이거 예. 게임 끝날 텐데. 욕심이죠. 이거 제대로 이거...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근데 굳이? 복수기사 템이 진짜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모험 안 하시네요. 모험 안 네, 하시고 그냥 할 필요 없죠. 굳이 지금 잘 이기는데 네. 상대가 다중용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날그도 나왔습니다. 대표 나왔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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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이 됐나? 모험이 돼버린 느낌인데요? 어! 사제 있어요. 사제. 아! 어, 사제 있는데 죽었어요. 그냥 한 방에 죽었어요. 아, 이거 제가 피도 옮겨 갖고 전투 제대로 못 보여 드렸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님들. 아. 아니, 나 이거 촌노님 템 뭐 나왔나 궁금해 갖고 피도 옮겼는데 와, 이게 죽어 버리네. 아, 미안합니다. 이거 결국 6인간은 내절이었죠. 6인간은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돈 쓰면서 이제 다르게 3성 붙여야 되지 않나. 이거는 빨리빨리 돈을 터셔가지고 다른 애 네. 성급을 올려줬어야 되는데 아 왜냐면 그 전까지 너무 이제 잘 이기니까 약간 이제 여유를 부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복수기사한테 또 도약비도 주고 그냥 딥라인 먼저 자르는 게 좋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네네. 듭니다. 어 촌노님 베라 아이스크림 포식하시겠는데? 벌써 두 장 타가셨거든요. 오, 구메이지가 확실히 예 확실히 좋아요. 지금 사신사주술도 없어가지고 무엇보다 일단 대처를 잘 못하거든요. 안 맞아봤으니까 대처를 못 그렇죠. 하시거든요. 사는 분들이 맞죠 맞죠. 아 좀 애매해지네요 이게. 아 일단 촌노님 축하드리고요. 어 촌노님 고블린님 얀선님 칸님 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아 복순이가 미늘창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구매한테 계속 어디다가 삼아. 아 역시 킹과 미늘창 배치를 좀 더 정확히 1대1이면 배치 다 보여주는데 네네. 배치를 중간에 안 하시고 그냥 6인간 넣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또 6인간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필드 바꾸다가 돈도 못 쓰고 배치도 못 보고 이렇게 죽어버린 경우거든요. 점단 줘서 뒷라인부터 잘랐으면은 이렇게까지 네. 참사가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그거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